저희가 영월 통강 구경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길이 되겠는데요. 오후에 환한 햇살에 빛나고 있는 멋있는 풍경이 있기 때문에 도깨비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용대는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금대봉으로 가는 귀로에 밝게 빛나는 아주 멋있는 장면이 화면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보면은 손으로 찍는 마지막 경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한번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 그 영월 동강에 들어갈 때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화면도 다 찍었고 반짝반짝 빛나는 깨끗한 강물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앞에는 아주 고운 모래가 아주 쫙 깔려 있고 여기도 얼음이 한 20cm 가까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곳이 되겠습니다. 오후녘 햇살에 빛나는 아주 좋은 풍경인 것 같습니다. 영월 동강변에 펼쳐진 아름다운 모래사장. 동강가에 또 이렇게 모래사장이 또 이렇게 멋있게 이야 산불 깨끗한 모래사장이. 자, 오후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햇살을 등지고 도깨비가 깨끗한 백사장을 한번 거닐어 보고 있습니다. 여기 도깨비가 이렇게 지나간 발자국이 영월 동강가에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한번 이제 금대봉으로 귀로에 있는 도깨비가 강한 오후 햇살을 등지고 한번
한번 화면에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깊나? 영월 동강가의 풍경을 오후 햇살에 아주 강하게 강렬하게 비치는 남한강 강물이 아주 멋있습니다, 여러분. 위험 천만. 아이고, 비경이로세, 비경이요, 비경. 여기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없는데요. 얼음이 한 10cm 이상 꽝꽝 얼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구경하세, 구경하세. 영월 동강 구경하세. 아름답고 신비로운 영월 동강 구경하세. 어제는 뭐 난로를 만들었다고 화력 시험을 하느네 뭐 하느네 이러고, 또 오늘은 또 영월 동강까지 나와가지고 또 확실히 여러분, 예, 도깨비답습니다 여러분. 자, 홍해 번쩍, 홍해 번쩍. 아, 한백산 도깨비. 아이고. 아이고, 아름답네. 야.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영월 동강 초입에서 조금 들어오시다가 왼쪽에 이렇게 강 쪽으로 이 쳐다보시면은 커다란 바위가 두 개가 서 있는데, 자, 여러분 혹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꼭 여기를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면은 여기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